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또 오밤중이 되었죠? 이제, 오밤중까지는 아니고, 6시 정도 이제, 제 자유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택배 좀 보내고, 이제 먼저, 한 2주 전부터 이제 택배, 이렇게 간간이 들어왔던 아이들, 뭐 미소토니, 이런 애들 좀 보내고요. 이제 내일 또 마저 주말 거 이제 발송할 거고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십니다. 그 아이들 궁금하시더라도요. 그래서 내일 아마 일부는 도착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숯볼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숯볼 문의가 참 많으셨어요. 근데 숯볼은 3월달 정도에 입고가 될 예정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수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숯볼은 조금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젖을 거 지금 한 봉지 정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 이제 하나도 안 나가면 또 심심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 아이 지금 불가리철인데 이제 요거는 우리가 전에 다부님이 판매 영상 내보냈던 그 솜물레분이에요. 솜물 꼭 절구 모양으로 생겼다고 제가 무슨 절구야 제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가 제가 식재를 해봤는데 뭘 심어도 이렇게 이쁜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이든 간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육이를 심었을 때 상당히 그 있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뭐 다른 화분들도 다 그렇지만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11cm가 조금 넘기도 하고요. 11cm가 조금 못 되기도 하고 근데 거의 11.2cm, 3cm 정도 그렇게 됩니다. 11.2 그 정도. 근데 여기다 이제 절구 모양인데요. 제가 이 아비유를 우리 짝꿍 될때 짝꿍하고 심다가 요거를 이렇게 그냥 덜그러니 놔뒀었잖아요. 근데 오늘 저희 오드리 언니가 키핑장에 여기다 식재를 했더니 너무 예쁘다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다 식재를 해볼까 해서요. 근데 이제 약 살짝 이제 얘가 목대는 있기는 한데요. 저는 이제 얘를 폭 묶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다도 제가 이렇게 갖다 대보고 했는데 요거는 살짝 큰것 같아요. 근데 안정감 있게 딱 묻어지기는 해요. 근데 여기다가 하면은 살짝 올라오긴 하는데 우리 오드리 언니가 예쁘다 하니까 오드리 언니 말대로 한번 여기다 한번 식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개씩 제가 앞전에도 사과 약간 사각 모양의 이제 뭐 블루드래곤도 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만 식재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 제가 이거 높이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높이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11cm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 아이가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가격을 얘기 안 하면 아니 가격대 좀 얘기하라고 이렇게 가격을 왜 얘기 안 해주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가격 얘기도 해드리고 아주 분주하게 뭘 이렇게 정신없이 찾죠. 제가 하루가 정말 하루를 엄청 하루를 보람차게 쓰는 사람이라서요.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고 일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진짜 아쉬울 따름이에요. 이게 나이 먹는 적이라서 아우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나이 저보다 있는 언니들이 지가 나이를 얼마나 먹었다고 전에 맨날 그러실 거예요. 자, 요거 아뷰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저께 이 뿌리 정리를 다 해놨었죠. 우리 짝꿍 데이 때 찍으면서 상당히 예뻐요. 진짜 무슨 이 아이가 목대가 춥스나 올리브 같은 아이들 뭐 금황성 같은 아이들 금황성은 약간 여기 목대도 약간 털이 있죠. 근데 얘도 살짝 털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하고 비슷한데 요 아이 무슨 어우 이렇게 주황주황하니 예뻐. 일단 한번 여기다가 먼저 뽑아놓은 아이니까 여기다 식재를 해볼게요. 여기다. 아 예쁘다. 우리 아까 요즘 밑조리님 엄청 바쁘십니다. 근데 우리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밑조리님 지나가면서 아비 들고 가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사장님 이거 바둑판 같아. 딱 사각 네모나죠? 딱. 아비유 데리고 가면서 바둑판 같아.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쁘죠? 진짜 예쁘네. 예쁘다더니. 저는 여기다가 이거 식재를 해볼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전에 우리 키핑장 언니들이 우리 혜님들이 이거 사갖고 가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 이제 식재를 하셔갖고 저한테 아까 자랑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심은 모습은 못 봤어요. 아까 좀 바빠서. 근데 너무 이쁠 것 같아. 이게
꽉 차면서 이렇게 넘치면서 수영이 제가 딱 원하는 그런 화분이네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얘를 퐁 묻어서 안정감 있게 가고 싶다 하시면은 살짝 큰 분에 해도 상관은 없으세요. 근데 우리 오드리 언니 말 맞다나 여기 상당히 예쁜데요. 괜찮네요. 이렇게 요거 쿵쿵이를 잘 해주셔야 아이가 뿌리 사이사이로 흙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저 마사토 같은 거 넣잖아요. 그 사이로 흙이 채워지면서 차오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쿵쿵이 하는 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거 그 저희가 뭐 힘을 줘봤자잖아요. 뭐 얼마나 준다고 합은 안 깨져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들면서, 이 아이를 들면서 이 그 마사토를 넣고자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뿌리가 들려서 뿌리 활착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는 만큼만 넣으세요. 이 마감토 하실 때는요. 요 가에 그냥 물 줬을 때 이 테두리 쪽으로 아니 물이 흙이 흘러내리지 않을 만큼만 그냥 요렇게. 아우, 저희 요즘 미소토 엄청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주 그냥 분갈이 철이 다가오긴 한 것 같아요. 미소토가 진짜 정신없이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안에는 이렇게 비어 있긴 한데 여기가 적심 자국이 있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로 아가가 순풍순풍 목대에서 순풍순풍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바라면서 가격대가 참 착해졌죠. 아비우는 제가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여름에 물주심만 하고 완전 직각, 직각만 피하시면은 아주 예쁘게 클 수 있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노란색에는 요 아이 노란색인 핑클루비 아이를 식재 박스에 제가 핑클루비도 식재해 놓은 애가 한두 개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하도 많아서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전에 그 오드리님 식재해서 그 화산석으로 다 모아서 아주 넓은 분에 식재를 했었죠. 그 아이는 이제 자연군생이었는데 아가가 그냥 옆에 엄청 많이 달려서 제가 조금 여유 있는 난다자리 분에 식재했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잘 크고 있는지 모르겠네. 궁금하다. 언니 자리에도 한번 가봐야 되는데 참 궁금하네요. 아마 이쁘게 잘 키우고 계실 겁니다. 우리 오드리 언니 다육이 잘 키우십니다. 아주 엄청나게 깔끔하세요. 그냥 자리에 가면 낙상하게 생긴 아주 화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정돈도 잘 해놓으셨는지 깜짝깜짝 놀래요. 자, 요렇게 핑클루비 같은 경우도 얘도 여름에는요 이게 한번 바이러스가 타잖아요. 그 약간 누릿누릿하면서 그 뭐라 그래야 돼. 애가 진짜 그 홍매화나 그런 데서 오는 그런 병이, 그러니까 그 제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건지 여름에 습도 때문에, 높은 습도 때문에 그런 건지 아이가요 아무래도 그 습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여름에 얘도 몰골이 말이 아닌 아이예요. 근데 여름만 딱 지나면은 사계절 내내 아주 그냥 그러니까 삼계절이죠. 사계절 여름이야 뭐 어떤 아이든 다 그런데 얘는 뿌리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대로 묻혀줘도 될 것 같아요. 뿌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뿌리 끊을 뿌리는 없을 것 같아요. 요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묻어주세요. 자, 아우 예쁘다. 얘 괜찮네. 예쁘네.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다가 수포를 안 넣었어요. 그냥 그 화분이 지금 이 아이가 지금 화분 생긴 게요 딱 그 요만큼 11cm 높인 11cm라도 딱 흙을 넣을 수 있는 사이즈는 한 6cm에서 7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깊이가. 그래서 그 깊이감을 고려해서 안 넣었습니다. 잘 어울리네. 이 화분이 괜찮네. 애들이 잘 어울리네. 전 솔직히 심을 시간이 없어서 이 화분에 저 화분에 막 다 세트 맞춰서 심어야 되는데
요렇게 요 옆에 이렇게 찼을 때는요 이렇게 밀어 넣어 주라 그랬죠 제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그리고 꽁꽁이 꽁꽁꽁 여기 꼭 잡고 여기 잡는 거 겁내서 안 잡으시면 아예 다 튀어나옵니다 뿌리가 약간 묻힌다는 느낌이 들어도 되니까 그리고 마감토는 여기 요렇게 꽉 차 있을 때는요 그냥 보이는 데만 하세요 요거 너무 그냥 다 채워야 되겠다는 스트레스 받으면서 요거를 그냥 아이들 다 들어 놓으면 나중에 뿌리가 공중에 아주 둥둥 떠가지고서요 공중 뿌리 장난 아니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만큼만 어차피 계속 쳐다볼 아이니까 한 달 있다가 요 마감토 해준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다 자, 응? 얘도 이쁘네 괜찮네 어우 예뻐 자 이번에는 요거 아란타 같은 경우도 여기에 지금은 이제 그 이색포트 이제 빨간 포트가 좀 가격이 올랐어요 가격이 조금 이제 올라 가지고서 그 이색포트에 참 많이 나오는 아이가 이 아란타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핑크하게 물들면 얼마나 예쁜지 아세요? 그 수빙 혹시 물들여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실루엣 같은 색깔 있죠? 수빙이나 실루엣 같은 그런 색감 핑크, 밝은 핑크가 나와요. 얘 끝까지 가면 진짜 예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대가 나오는 과정에서 크게 병도 잘 안 날아요. 좀 강하다 그래야 되나? 보세요. 어우, 여기 아기가 그냥 소개가 아가들이 그냥 목대에 가서 이렇게 목대에서 예쁘게 아가 나오면서 이 얼굴 요대로 이렇게 갖고 애가 이게 송아리 한 송아리씩 핑크핑크하게 아주 색감이 예쁘게 들어요. 그 딱 실루엣 색깔입니다. 복숭아빛 같은. 아주 예쁘죠. 그래서 밝은 핑크로 가는데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서 아란타 아마 그 이색포트에서 이렇게 동네 꽃집 이런 데서 많이 만나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새파랬을 때는 뭐 쟤는 저렇게 생겼어 하시고 얘가 이제 여기가 살짝 햇빛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서 조금 듬성듬성 웃자람이 좀 있을 수 있는 아이긴 한데요. 근데 이 아이 이쁜 아이예요. 진짜 키핑장이나 이렇게 집에 베란다 거리대 같은 데서 키우시는 분들은 한번 품어보실만 하세요. 예뻐요. 흔한 아이긴 한데. 자, 요것도 뿌리 이대로 넣을 거예요. 자, 안 끊을 거예요. 이대로 들어가도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건강한 뿌리는요, 굳이 자를 필요 없으세요. 제가 뭐 자르라 해도 얘가 그렇게 묵은 정도가 많이 묵은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아마 제가 생각엔 내년 정도 제가 이화분에서 꺼내서 그때 정도 뿌리를 털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뿌리를 잘라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너무 예쁘죠? 예뻐. 아, 노란색하고도 화분하고 잘 어울리네. 요 아이가 나중에 목대가 나오면요. 약간 그 입구가 좁은 사이즈 있죠? 요거 반만한 사이즈 그런 데다가 넣으셔도 되세요. 그리고 얘는 이제 목대가 하엽도 그렇게 많이 지는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키우는 내내 괜찮을 거예요. 스트레스 그렇게 안 받고 딱 햇빛이 충분하신 분들은 재미가 날 거예요. 아마 키우시면서.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아까 제가 뿌리를 안 잘랐잖아요. 안 잘랐으면 그 뿌리 사이사이에 흙이 요 미소토가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콩콩이를 이렇게 눌러가면서 자 이렇게 누르다 보면요 어느 순간 이렇게 흙이 딱 찬 느낌이 들어요 그때 기분 좋죠 그리고 요 아란타 같은 경우는 진짜 얘는 그냥 직광에도 괜찮아요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에 두세요 제가 키운 아란타는 그래요 저는 얘를 너무 흔해서 잘 이렇게 데려다가
이렇게 묵혀본 아이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진짜 이거 막 이세포트에 막 1,000원, 2,000원 할 때 그때 많이 접했던 아이예요. 장사하면서부터 이 아란타는 다육이를 알아가면서 이 알면서부터 이 아란타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흔해버리다 보니까 정말 국민 다육이 중에 나울 같은 아이죠. 나울처럼 흔한 아이, 아주 흔한 아이. 근데 이뻐요. 나울도 색감 물들면 이쁘잖아요. 얘도 진짜 예뻐요. 흔하다 보니까 이렇게 거의 흔하고 가격대가 저렴하다 보니까 저렴한 아이부터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주목을 이렇게 많이 받지는 못했는데요. 물론 농사 짓는 분들도 이제 농사 짓다가 이제 새로운 거 접하시면 농사를 지으시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 아이 이쁜 아이예요. 그리고 우리 초보맘님들 이 아이 끊어보셔도 되세요. 아주 그 이쁜 게 눈에 보이는 아이.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햇빛이 충분하시는 분들이 조금 키우기가 좋으세요. 햇빛이 충분하지 않으면 약간 진짜 그 정의아처럼 막 웃자람이 딱 눈에 보이는 아이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 아이를 제가 이렇게 요 아이는 제가 어저께 뽑아놔서 약간 여기 마사에다가 이렇게 수분감을 조금만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쁘다. 오늘 이렇게 선물레 분에다가요 꼭 절구 모양의 독특하게 생겼죠. 아이고, 그렇게 꽃도 그냥 살짝 무슨 동양화 꽃을 꼭 화분에다 표현해 놓듯이 동양화 꽃을 그냥 살짝 빈 공간을 남기면서 여백을 남기면서 그냥 멋스럽게 그냥 표현을 해주셨어요. 예, 작가님. 그래서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 선물레 분 은근 이렇게 매력 있고 요 아이도 제가 지금 심어서 키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크게 그렇게 속삭일 것 같지 않은 그런 뭐라 그럴까 느낌? 그 화분 안에 약간의 그 흙의 느낌이 있잖아요. 아,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선물랩은 높이 11cm고요. 넓이도 아까 제가 얘도 11cm라 그랬나? 이렇게 재면 잘 모르겠어요. 얘도 11cm네요. 아우,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군생 아이들, 요 핑클루비, 그 다음에 요게 우리 아비유, 어제 화분을 못 찾았고 헤맸던 아이, 그리고 우리 오드련이 때문에 집 찾았죠. 자, 그리고 여기 아란타, 이렇게 핑크한 요 색깔로 나중에 온통 이 아이가 다 색감이 물이 듭니다. 상당히 예뻐요. 그리고 목대가 나와도 아주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꼭 저희 다육이 매장이 아니어도 한 번씩 품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선물레분에 요 세 가지 식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프리트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